자,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상권 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제가 개념들과 법정지상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자,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법에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 좀 차원해서 보시면요. 민법입니다. 지상권 279조부터 해가지고요. 지상권의 내용 뭐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조문 외우고 막 이렇게 좋은 숫자 외우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아, 적어도 이게 전부 다 법의 근거를 두고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 280조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늘 읊조리는데 1호에 보시면 석조, 석회조, 연하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단기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보다 짧게 할 수 없다. 그래서 1호에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견고한 건물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호에 가보시면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15년. 그래서 앞에 1호에서 얘기한 견고한 건물이 아닌 좀 덜 견고한 건물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는 1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호에 건물 이외에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정착물들 중에 건물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 인공이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건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 이걸 우리가 대개 공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계약기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이거보다 훨씬 길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바로 밑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서 나옵니다. 그냥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몇 년짜리 하자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깜빡 잊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짜리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법에서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게 되면 거기 나온 대로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중에 하나가 된다. 자, 당사자가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이건 30년짜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것을 소유할 것인지도 안 정했어. 그냥 지상권 설정하자고 했어. 그러면서 존속기간도 안 정하고, 그러면서 지상권을 설정하자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몇 년짜리로 보느냐 했을 때요, 그냥 중간 그래가지고 15년, 일단 기본적으로 15년짜리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양도 임대 그러는데요, 자, 지상권을 토지 주인이 갑이고요, 을이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얻었어요. 을이 지상권자죠? 아닙니까? 을이 지상권자 아닌가요? 지상권자 맞죠? 맞죠? 그러면 갑은 지상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토지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 그럼 지상권자 을이 자기 지상권을 타인 병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자, 갑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물권이란 건 그래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자가, 자, 소유권자로부터 물권을 받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그렇게 마음대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갱신청구, 매수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존속기간을 예를 들어서 50년짜리 해가지고 견고한 건물을 지었어요. 50년이 다 됐어. 그러면 그 건물도 쌩쌩하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갱신 요구 하겠죠? 네? 그러면 땅 주인이 갱신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갱신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을 못 얻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 들고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들고 나간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다 부시게 되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건물 주인, 즉 지상권자만 너무 피해를 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갱신 거절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매수 청구권이 나온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처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가 어느 경우에 땅 주인이 갱신 거절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 물건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상권자의 갱신청구, 매수청구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갱신과 존속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상권은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 이런 거 없습니다. 갱신하려면 반드시 갱신 요구하고 갱신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갱신을 안 했거나 이렇게 소멸했다 그러면 매수 청구 이런 거 매수 청구 갱신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 건물이 현존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쓸만하다 그러면 매수 청구해서 팔고 나가면 됩니다. 지상권자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 안 팔고 나가려고. 괜히 주고 나가기 싫어. 그래서 안 팔고 나가겠대. 그러면 땅 주인이 거꾸로 너 그러면 나한테 팔고 나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286조. 자,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지료 지급은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땅 사용료. 그렇죠? 땅 사용료 무상으로 하는 지상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비교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전세권,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 청구권 이렇게 하는데 지료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료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약속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1년 단위들을 많이 내는데 그럼 그때 되면 내야 되겠죠.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기로 했으면 약속했으면 내야지. 그렇죠? 안 낸단 말이야. 그러면 지료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넘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상권자가 자기 지상권을 병한테 넘겼어요. 을이. 근데 요건 지료를 내기로 했는데 갑하고 을은 지료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 토지 주인 갑은. 을도 알고. 근데 을이 이걸 병한테 지상권을 넘기면서 지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이제 병이 지상권자로 이렇게 있는데 갑이 와서 지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병은 이걸 줘야 되느냐 이 얘기죠. 갑하고 을하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은 했지만요. 요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고요. 요걸 제3자한테도 지금 병한테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등기해야 돼요. 지료를 얼마씩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항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료 지급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이렇게 대항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지상권 소멸 청구 뭐 이런 얘기들 넘어가시고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보면 의미가 좀 생소한 것들이에요. 구분지상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토지가 있다면요. 토지를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여기 지구 중심이야. 여기 지구 중심. 그렇죠? 지구 중심. 여기 뭐 단층도 있고 이렇게 막 마그마도 있고 막 있잖아. 어렸을 때 그 지구과학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다? 배우셨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왜들 그러셔? 응? 어? 딱 해가지고 그냥 저한테 화난 사람들처럼 막 이러고 있는. 응?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단면. 지구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경계라고 합시다. 갑이 토지 주인이래요. 그럼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요 지표면에만 딱 머무나요? 소유권의 효력이 요 지표면에만 있나요? 소유권의 효력이 지표면에만 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거 못 짓습니다. 공간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과 지하에 영향을 미친다. 소유권의 효력이 상당한 범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벌어진다. 소유권의 효력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소유권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효력은 입체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게 민법에는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를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몇 미터까지다 이런 말은 안 해놨어요. 몇 미터까지인가 이런 것들은요. 각 시도 조례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심굴 깊이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얻는 지상권자도 입체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상권 그러면 그냥 건물 소유권하고 같은 개념으로 요 위에 그냥 건물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구분 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판단하게끔 지상권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길거리 가면 전봇대 있죠? 전봇대 위로 전선 이렇게 지나가죠? 전선줄. 근데 전선줄이 내 땅 위로 지나가야 돼. 내 땅 위로. 근데 그 전선줄이 지나갈 정도 되면 뭐예요? 내 토지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고 되게.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선에 닿거든.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 전선을 관리한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냥 내 토지 위로 전선이 지나가게 그냥 하면 안 돼요. 왜? 내 토지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아니면 허락을 받거나. 그렇죠? 나한테 사용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주인한테. 그럼 사용권 그냥 주겠어요? 그냥? 뭐 대가를 받고 주든가 하겠지. 어쨌든 간에 사용권을 줘야 돼. 그런 사용권을 자 우리가 전선줄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1, 2년 설치하고 말 거 아니잖아. 좀 오래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상권으로 얻어서 하자. 이런 걸 구분지상권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 띄워보시면요. 지상권 해가지고요. 말로써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 등기 해놓은 거 보시면 뭐 동측 몇 미터부터 해가지고 몇 미터 위까지 어쩌고 해서 이만큼 정사각형의 범위만큼의 구분지상권 설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지하에 대해서 또는 지상에 대해서 어떤 일정 공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땅 전체를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를 갖다가 지상이나 지하에 일부를 빌렸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구분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전속기간은 우리가 뭐 공작물 개념으로 보게 되면 공작물 개념으로 보게 되면 5년이고 그것도 우리가 그 지나가는 그 자체가 견고한 건물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뭐 30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수목도 집단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 앞에 나온 그 지상권에 그 개념 그대로 와야 되니까 30년으로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공중에 띄워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철탑을 이제 자기 내 산에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얘기 들면. 그럼 미량 뭐 이런데요? 아니 철탑을 이제 국가가 이제 필요해서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막 개방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들어오더라고. 방금 공익에서는 사익에서는 실망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거예요. 공익과 사익이 이제 충돌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이제 철탑 세우고 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고요. 행정은 결과적으로 그 이념이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사익은 어느 정도 침해를 해야 되는데 침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헌법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철탑 세우고 하는 것들은 국가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침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다 해주니까 그걸 좀 하고 하라는데 밀양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꼭 이쪽으로 지나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온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들도 감수해야 돼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자기들도. 근데 여기가 아니고 다른 길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여기로 했느냐 이 얘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많이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송전탑이 있는 곳 말고 이렇게 지나가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땅 밑에 대부분 논이잖아, 그렇죠? 그 위에 이제 구분지상권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죠, 구분지상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305조 한번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얘기예요, 이게. 그때 이런 얘기했죠? 토지 주인이 갑이고 건물 주인이 갑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을에게
을에게 뭐 했어요? 지상권을 줬어요. 아, 전세권을. 전세권을. 그러면 전세권자는 을이고 얘는 전세권 설정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이전하고 건물은 여전히 이대로 뒀어요.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예요. 자, 그러면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할 때는 동일인이었잖아. 그쵸? 그러다가 달라졌죠? 이렇게 되면 누가? 건물 주인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지상권,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대해서 부르면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라는 얘기. 그래서 366조,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당으로 인한 경우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법정지상권 보시면 되겠고, 지상권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내용들 중에 판례를 소개해 놓은 건데요. 거기 저당권과 같이 설정된 지상권 얘기 있는데요. 요게 현실에서는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던 건데, 실제로 대개 보면 나대지를 갖다가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줄 때는 지상권 등기도 같이 합니다. 은행에서 대개 보면. 이런 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저당권을 이제 빌려줬는데 지상권까지 같이 하는 이유는 그 토지가 지금 비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뭔가 건물을 짓거나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든 누구든 간에 땅의 토지를 훼손하는 형식의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땅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실무상으로는 지상권 같은 걸 같이 등기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채무자 돈 다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말소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소하면 지상권은 당연히 따라서 소멸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요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전세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에서 여기 설명드린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은 요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꼴이 되기 때문에 얘한테 나가라 어째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관련된 판례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존속기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조문에 나와 있을 때 전속기간 뭐라고 그랬어요? 30년, 15년, 5년 있었죠? 약정하지 않았을 땐 30년, 15년, 5년, 그리고 이거보다 짧게 하면 30년, 15년, 5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은 약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약정하는 거예요. 어? 법정지상권이 약정하는 거예요? 이름이 법정이잖아. 법에서 정해놨어요. 요건이나 이런 것만 갖추면 그냥 지상권이 생긴다고 정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 둘이 약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약정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존속기간 같은 것도 약정을 안 했겠죠. 그쵸? 그런데 얘한테 법정지상권을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건 몇 년짜리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보통 견고한 건물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30년짜리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경매에 나왔는데 토지만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면 30년간 여러분들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건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뭘 할 수 있느냐?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료 청구. 그래서 견고한 건물은 30년 아니면 15년, 5년 이걸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속기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됩니다.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토지와 그 건물에 두 개 다 저당권 설정해놨다가 건물이 사라져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도, 자, 그 상태에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어. 이러면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 못한다. 얘기를 했죠? 이게 그 판례입니다. 판례. 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내용 들어갑니다. 민법에 전세권 해서 303조부터 나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지상권은요,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쓸 수 있는 물권입니다. 제가 이게 참 말이 막 새나 봐요. 이게. 혀 사이로 막 새나 봐. 이빨을 뽑고 나서 밑에 이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렇게 센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참다 가가지고 갔더니 뭐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대. 썩은 건 아닌데 그 안에 그 이 이빨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뼈가 있대요. 그게 사겄대 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빼야 된대요. 아래쪽 어금니를. 그걸 빼고 나서부터 면 같은 거 먹으면 옛날에 그 맛이 안 나. 혀는 그대로인데 이빨을 뺐을 뿐인데 맛이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빨을 뽑아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어금니나 이쪽 것들을 빼면 맛이 안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 혀는 그대로 있어도. 슬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여기서 새. 새가지고 물이 가끔 흐르고. 그렇죠? 말이 새고. 아, 얘 참 미치겠어요. 말을 안 쓰시는. 아니, 버벅거리는 게 많아서 제가. 그전에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자꾸 버벅거리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그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 뼈가 뭐 이렇게 올라와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말이 조금씩 새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세권. 자, 지상권은요. 왜 얘기를 했냐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전세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토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지상권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어.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전세권에서는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전세금을 지급하고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래서 용익물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하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물권처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속해 있지만 분류를 해놨지만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해가지고 등기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해놨는데 3년 다 됐어. 그러면 원래 전세권은 소멸한 거예요. 기간이 다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 전세금을. 자 그러면 그 전세금 때문에 이 전세권은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더 이상은. 다만 담보물권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위해서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뭐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305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뭐 그대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306조, 307조. 자, 전전세 한번 봅시다. 308조 전전세. 전전세.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 가면 또 전대차라는 게 있어요. 전대차. 전세에는 전전세라는 게 있죠. 뭔지 딱 감이 오죠? 갑에 뭐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에 우리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계약이죠? 이거 그럼 청약자가 있다 없다? 승낙자도 있다. 아시겠죠?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해서 전세권 계약, 설정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럼 전세권 얻었나요? 예? 뭐까지 해야 돼?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죠. 사소한 거지만 전세권 등기를 의뢰했어요. 그럼 전세권자, 얘는 전세권 설정자.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전세 이렇게 불러요. 전전세. 자, 요걸 전세라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임대차라고 이제 하면 임대차 계약이겠죠. 임차인이죠. 임차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대차 이렇게 부릅니다. 전대차. 그러면 얘가 전대인이 되고 얘하고는. 얘는 전차인. 얘는 임대인. 얘에 대해서는 얘가 임차인. 아시겠죠? 막 헷갈려 이름이. 그럴 때 이제 항상 기억하실 것. 대차 계약에서는 빌려준 쪽 항상 대자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빌리는 쪽이 차자가 들어가고. 자, 그럴 때 이제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느냐? 전전세하고 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 전전세는 소유자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에 반해서 전대차는 당연히 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전전세, 전세권의 양도. 자, 이 전세권의 양도는 전전세라기보다는 전세권 자체를 넘기는 거고요. 을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전세권자로서 얘한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면 이거를 전전세라고 불러요. 자, 전세권 양도하고 전전세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전세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얘가 가진 전세권을 얘한테 준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줘버렸잖아. 그러면서 전세권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얘가 탈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세권을 주고 나가는 거. 그렇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계속 전세권자로 있으면서 얘한테 또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전세라고 그래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공간을 하나 빌렸는데 자기가 다 쓰기에 남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부 지금 세액을 내고 있는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일부 한쪽을 비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게 전전세예요. 또는 전대차예요.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 양도는. 하지만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일부 한 칸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세를 놓는 걸 전전대 이렇게 부르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전세권 양도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 임대 가능하고요. 그 밑에 전전세 등의 경우 보시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을이 전전세하거나 전세권 양도하는 건 원칙적으로 얘 동의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왜? 그게 물권이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얻어서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예를 들면 식당이었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얘 과실로 불이 났어요. 홀라당 다 태웠어. 자, 타인의 물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불태운 거죠, 지금? 그럼 뭐 해야 돼? 손해배상 해야죠. 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얘한테는 있겠지. 얘가 했으니까. 얘한테도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가 한 거 아닌데. 있다예요. 지금 그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불낼 일이 없었잖아. 그쵸? 왜요? 안 했으면 얘가 불낼 일이 없었죠. 얘가 불내나? 하여튼 불낼 일이 없었는데 불이 난 거야. 이건 사실 얘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불가항력이란 말이죠. 하지만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으니까 너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보시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에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물건 띡 주면 끝이에요. 그걸 뭐 잘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 오로지 전세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전세권자도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상 복구해서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상환 청구권은 전세금 아까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상환 청구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설정자는 그 물건을 그냥 전세권자한테 넘겨주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세권자가 오로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물건의 용법에 맞게 써야지 그걸 지멋대로 한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인이 전세권 소멸 청구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나오는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한번 볼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자, 지상권하고 좀 다르죠? 지상권은 이거보다 짧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전세권은 이거보다 길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10년입니다. 특히 건물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면 1년으로 본다는 거의 이항이 있고요. 전세권도 이걸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할 때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10년에 걸리고요. 뭐 증감청구 이런 얘기들, 전세금 증감청구권. 자,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전세금을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 기간 내에 증감 청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건 20분의 1, 그래서 5%를 얘기합니다. 한 번 증감 청구할 때 증액도 5%, 감액도 5% 이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증액의 경우는 5%고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를 깎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원상회복, 매수청구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전세권 계약 끝날 때 얘기고. 자, 318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아, 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지상권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지상권자는 경매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상권자는 담보하는 채권이 없습니다. 이건 용익물권이고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지 채권을 담보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경매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뭐라 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고요.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세금 상환 청구권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을 하면 이거는 강제 경매다, 임의 경매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다, 강제 경매다? 임의 경매.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 채권만 딸랑 가진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강제 경매. 자, 그랬을 때 전세권은 뭐예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임의 경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매 청구권이 있다.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권이 있다. 전차인요? 전차인의 경우에는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경매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에 관련한 판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요거는 딱히 우리가 경매하는데 권리 분석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요거는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요. 요거 지금 요 판례에 등장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얘가 엄청난 실수를 했거나 주인과 짜고 뭘 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권,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기로 약속이 됐어요.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전세권 등기 해주기로 약속이 됐어. 그런데 막상 이사 들어가고 전세권 등기 하려고 할 때 중개업자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돈 들어가고 하는데 할 필요 없다. 그거 안 해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강하게 보호받는다.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죠. 전세권 등기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돈 안 들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임차인이 알았다. 그럼 안 하겠다. 자, 중요한 건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미 약속 다 됐어. 하기로. 그런데 지금 중개업자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이제 분석이죠. 요 날이 잔금일이야. 잔금일이고 이날 뭐예요? 전세권 등기 신청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 접수가 이날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 효력 언제부터 발생해요? 예? 요 날이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에요? 3월? 내일로 하면 14일이 월요일이죠? 자, 3월 14일 날 잔금 치르고 전세권 등기 신청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해요? 14일. 어? 등기 효력 언제부터 발생해? 등기관이 등기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14일부터 효력 발생하죠? 자, 이거를 전세권 등기 안 하고 이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자, 그럼 대항이 언제부터 발생해요? 15일 0시. 그럼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변제권도 발생했겠죠? 언제부터?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그런 힘을 발휘하려면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된다며. 대항력이 언제 발생했어요? 15일 0시.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도 효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 기준일, 대항력 기준일 전부 3월 15일 0시야. 자, 중개업자가 요거 하지 말고 돈 들어가니까 요거 해도 된다 해가지고 요거 했어요 이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겼냐? 이날 저당권 등기 신청 들어갔어요. 저당권 등기. 집주인이 하고 중개업자하고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어. 집주인이 부탁을 해서 중개업자가 들어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주인은 이날 저당권 등기를 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야. 접수 이날 됐죠. 저당권 효력 언제부터 발생해요? 3월 14일. 3월 14일부터. 그럼 임차인 어떻게 돼? 요거 해놓은 임차인. 자, 이거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돼?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없다. 말소 기준 등기 뒤잖아. 얘 말고 앞에 뭐 저당권이 또 있다 그러면 걔가 말소 기준 등기인데 어차피 얘한테도 뒤져요 지금. 그럼 대항력 없잖아. 우선변제권 순서, 우선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변제권 있느냐 없느냐하고 몇 등이냐는 말을 헷갈리시는 거야. 지금 얘는 이거 확정일지까지 다 받았죠. 그럼 우선변제권은 있어요. 아까 발생했다고 그랬잖아. 며칠 날? 3월 15일 0시. 그렇죠? 우선변제권은 있어요. 다만 이제 우선변제권 있으니까 배당요구 하겠죠? 그럼 배당요구 하면 순위가 1등이 아니라는 얘기야. 적어도 얘 뒤라는 얘기지. 얘는 우선변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우선변제권이 언제부터 발생한 거로 봐? 14일부터 효력이 때문에. 그럼 얘가 다른 거 없으면 얘가 1등. 얘가 2등.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개 이게 금액이 커요. 그럼 얘는 두 번째에서 조금 받거나 한 번도 못 받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만약에 얘 뜻대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같은 날 됐죠.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순위는 어떻게 따지게 됐느냐. 같은 날 됐다 하더라도 접수 번호가 다를 거란 말이야. 먼저 접수한 놈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이거 몰래 이런 걸 합니다. 되게 이런 거 몰래 할 때 이걸 먼저 때려 넣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몰래 하는 걸 발각할 확률도 높단 말이야. 등기 저거 돼버리면은 저당권을 안 주지. 그렇죠. 당연히 안 주죠. 그렇죠? 안 생기죠. 요즘은 전산에 접수 중이라고 떠서 TV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요구 판례 나오고 할 때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중개업자가 지금 굳이 당사자가 약속한 거를 이걸로 하라고 지금 한 거야. 이건 십중팔구 집주인하고 짠 거예요 지금. 집주인은 몰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했을 때 얘가 이제 못 참고 이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한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이 계약서상에도 예를 들면은 어차피 전세권 설정 안 하기로 듣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 넣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항목을 넣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어떻게 넣느냐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넣고 계약 쓸 때 잔금일까지 이사일까지 권리 내용에 등기부에 뭐 어떤 이상 이런 게 있다 달라진 게 있다 변경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말을 써요.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좋아 그런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 손해 발생한 것들 이런 거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걸 적어요. 실무상에서 이제 그렇게들 합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요 판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하기로 했는데 실제 사안에서는 그걸 설정을 안 하고 저렇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로 떼었다가 큰 문제가 생겼던 거.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 관한 판례가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 자, 우리가요. 물권은요. 원칙이 뭐 이게 법정 물권 법정주의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칙이란 게 몇 가지 있어. 물권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일물 일권주의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 아니, 그러면 소유권만 성립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한 종류의 권리만 성립한다. 한 종류의 권리만 성립한다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권리는 하나만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갑이 지상권자다 그러면 을도 지상권자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반해요. 이게 일물일권주의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같은 지상권이 두 개가 된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지상권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실제로 용익물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익물권.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자, 이거 전부가 아니라 요만큼만 빌려서 쓸 수도 있잖아. 어? 이 땅이 굉장히 넓어. 건물을 여기만 지으면 된대. 그럼 굳이 이것까지 다 빌려가면서 지료 달라고 해서 지료까지 주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지금. 그래서 요것만 지상권을 얻고 싶은데 일물 일권주의들 이거 원칙 그대로 고수하면 이렇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도 쓰고 싶잖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예외로서 인정해줍니다.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지상권 같은 거 자 전세권도 용익물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2층을 전세권을 등기했어.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물건인데 2층만 전세권 등기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용익물권에.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면 같은 거 첨부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전세금도 지불했겠죠? 그 상환 기간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다 됐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안 내주네. 그렇죠? 보증금을 안 내줘. 그래서 자, 아까 뭐라 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전세권자. 그러면 이거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하나의 물건. 그럼 전세권은 여기만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요거를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요것만. 자, 경매도요. 하나의 물건 단위로 경매가 됩니다. 근데 요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다 해야 돼. 근데 얘한테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지. 일부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매 신청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뭐예요? 경매 신청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자, 이게 만약에 경매 누군가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서 경매 들어가서 배당받을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 이거는 변론을 하고 직접 얘가 이거 자체를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만 이제 판단한 겁니다. 판례가.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 행사 여부는 둘째 치고 일부만 전세권자가 물건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판례. 자, 그래서 끝에 보시면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의 경매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야. 굳이 이것만 떼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요거 분할을 할 수 있다면 분할 등기 해가지고 요 부분만 경매 신청할 수는 있다라는 거.
불안정 기회는 건물주가 불안정 기회를 이제 대위로 하는 거죠. 대신 건물주인 해야 될 거를 자기 필요 때문에 대위 신청, 대위 등기 여기 가능하다는 얘기지. 동의는 해야지 가능한 거 같아요. 예? 동의를 해야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이게 그 독립된 공간이 이게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게 각각. 그다음에 동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동의 안 해버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동의 여부 상관없이 대위 등기 가능하다. 다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 하는데요. 이거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